방에 갖다 드린 거 못 보셨어요? 어머니, 밥 주세요. 배고프. 어, 이걸 왜 하는 거지? 귀찮게. 어머니도 진지 드시지요. 아우, 간지러워서 못 해먹겠다. 아빠, 나 정말 미치겠어. 아, 엄마 좀 말려줘. 이번엔 아무래도 네가 질 것 같다. 그러니까 엄마한테 져드려. 난 이유를 모르겠어. 아, 그래도 예의는 지켜야지. 지켜봤자 생기는 것도 없는데 왜 불편하게 살아? 내가 밥맛 쓴다고 해서 우리 엄마 존경하지 않는다는 것도 아니잖아. 아니, 너 그거 진심이냐? 아니야. 아무것도 아니야? 어, 안 근데 돼. 왔어? 어, 갑자기 꼭 해야 할 일이 생겨서 왔단다. 해야 할 일이 뭔데? 하여튼 너 하여튼 많이 컸어. 어? 아빠! 할아버지 왔어! 아니, 아빠 왜 이제 와? 그래? 아, 오랜만에 하니까 이것도 재밌다. 에이, 아빠, 넌 빨리 쓰자. 죄송합니다, 아버지. 이게 제가 다 애 교육을 잘못 시킨 탓입니다. 아버님께는 너무 어려운 걸 부탁드려서 죄송해요. 괜찮다. 다 내가 시키니, 네 뭘. 아빠, 이게 요즘 아주 잘 나가는 연속극이야. 그래? 그럼 보자. 아빠 왜 그래? 이제 할아버지까지? 아니 왜? 편하잖아. 야 병이야, 네 말이 맞더라. 나도 예의고 뭐고 그냥 다 집어치우니까 이렇게 편한 걸 가지고. 역시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라더니 그 말이 꼭 맞아. 그렇지 아빠? 오냐 오냐. 어머 도련님, 아, 이 과일 드세요. 응? 이리 와. 오, 이리 나와. 뭐야. 아, 이거 소용이 있어요? 뭐야 이놈아? 이 새파란 눈이 언제 대고 눈을 부릅다? 아, 그 영감 진짜 짜증나게 하네. 아, 응? 뭐야 이 영감? 야 이놈아, 그거 어디서 배워먹은 버리장 머리야? 담배꽁초를 길거리에 버려도 할 말이 있는 거야 이놈아? 아유 됐어요 됐어. 수분 될 거야 내요. 아이 주자. 아유. 에이씨. 아니 저. 야 이놈아, 그거 섰지 못해. 어, 이놈이 잘 두고 가는구나. 이거 몇 번이야? 이런 괘씸 맞는 같은 일하고. 할아버지, 어.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. 요? 병이야, 너는 저런 사람 되면 안 된다. 이런 괘씸 맞는 같은 일하고. 우리 병이는 착하니까 아마 안 그럴 거야. 아, 대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안다는 말도 있지 않느냐. 우리 병이만 같으면야, 아, 사회 질서도 바로 잡히게 되고. 어. 이런 괘씸 맞는 같은 일하고.
그래서 예의는 질서다라는 걸 알았다 이 말이지. 네. 앞으로는 잘할게요. 어이 왜 편하고 재밌는데 좀 더 하자 병이야. 아이 그만 둬라. 이제 됐다. 이리 오너라. 아이고 우리 기분 좋아서 못 보내자. 엄마 밥 줘. 아니 배고파요. 어이구 어이구.